오늘 리뷰할 제품은 로지텍 게이밍 무선 마우스 중 가장 최근에 발매가 된 G304 화이트인데요. 도래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구성품을 살펴봐야겠죠. 구성품은 단촐한데요. 뭐 사실 더 들어있을 만한 것도 없죠. 가장 중요한 본체는 간단하게 포장이 또 되어 있는데요. 벗겨내면 죽이네요. 화이트 감성 너무 좋은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펙은 이러한데요. 사실 뭐 크게 떨어지거나 나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무난한 제품? 뭐 이런 느낌이죠. 가장 이슈였던 내부 잡소리는 다행히 나지 않았는데요. 화이트 모델은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하던데 그래도 조금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다행히 양품이 걸린 것 같네요. 저는 밖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무선 마우스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로지텍 무선 마우스 중 하나인 T630 그리고 MS의 디자이너 마우스를 사용했었죠. 물론 둘 다 휴대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G304와는 노선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간단하게나마 크기를 비교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데스크탑에 연결해 실제 쓰고 있는 G102와 비교를 해볼 시간인데요. 디자인은 99% 똑같다고 보면 돼요. 라이트가 안 들어오고 로고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 센서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사용해볼까요? 일단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에 로지텍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가 쓰는 감도를 맞춰주고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뭐니뭐니 해도 배틀그라운드죠. 그냥 G10이 쓰는 느낌인데요. 그립감 똑같고 좌우 클릭 느낌도 똑같아서 무선인 걸 제외하면 뭐 차이점을 모르겠는데요. 무선이 확실히 편하네요. 일단 선이 걸리는 게 없으니까 좀 더 넓게 움직일 수도 있고. 와, 괜찮은데요? 이래서 게이밍 마우스는 무선이구나. 오호. 굳이 G904만 사도 충분히 게임할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게 2시간이 삭제가 됐어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게임만 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정리해보자면 그립감은 G102와 똑같아요. 하지만 휠 버튼과 측면 버튼의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측면 버튼은 소리가 꽤나 커졌어요. 그리고 누르는 압력은 덜 줘도 되지만 조금 더 깊게 줘야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휠도 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걸리는 소리라고 하나요? 드르륵 하는 소리가 조금 더 큰데요. G102와 차이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휠 버튼과 측면 버튼은 기존 G102가 제겐 더 맞는 느낌이네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았죠. G101을 쓸 거냐? G304를 쓸 거냐? 저는 무선의 편리함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줄 없는 거 한번 써보니까 이제 유선 마우스 못 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편리하고 빠릿해요. 이제 G102는 서랍으로 향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는 센스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